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깽입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굉장히 애매하죠. 겨울 같으면서도 겨울 아닌 것 같아. 헤딩이나 코트를 입자니 나만 유난 떠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지? 옷 잘 입는 남자들 코디들을 보면서 단절기 코디 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저는 왜 수트를 입고 있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코트 하나만 걸치고 가는 것만으로도 겨울 하객룩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쌀쌀한 날씨에 입을 수 있는 겨울 하객룩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코디입니다. 크롭 자켓 코디. 저희 카페가 새롭게 리뉴얼 됐죠. 브랜드 담당자분들도 데일리 룩을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다채로운 새로운 옷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터의 MD로 일을 하고 계시는 코디인데요. 코디가 포인트가 있으면서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울 소재의 버건디에 크롭 자켓을 매치했고요. 와이드 팬츠에 스퀘어토의 부츠와 벨트로 포인트를 준 코디이죠. 깔끔하면서도 확실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스타일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크롭 자켓과 와이드 팬츠의 조합은 요즘 가장 트렌디한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간절기에는 도톰한 울 자켓 하나만 딱 매치를 하더라도 간절 코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스타일 진짜 좋으신 것 같고요. 안경이랑 헤어스타일까지 이쁘신 것 같습니다. 화프 기장에 더플코트를 매치하신 것 같은데요. 초겨울 날씨에는 이런 더플코트가 굉장히 좋아요. 감성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컬러 팬츠와 더비 슈즈로 마무리한 코디이고요. 이너 같은 경우엔 얇은 모크넥을 레이어드해서 보온성을 챙긴 코디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간절기에는 얇은 터틀넥을 레이어드하는 것만으로도 룩이 훨씬 더 예뻐지면서 보온성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화프 기장에 더플코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적인 더플코트는 굉장히 길잖아요. 짧아진 것만으로도 귀여운 감성, 스타일리시한 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만 코디해도 나쁘지 않은 스타일링이 완성이 됩니다. 18살인데 앤더슨벨 바시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가격대가 40만원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게 구한 만큼 스타일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초겨울 날씨에는 풀 바시티 자켓만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완성이 되거든요.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줬고요. 흑청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더비 슈즈로 마무리한 코디입니다. 이너는 가볍게 티셔츠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바시티 자켓, 울 자켓 꼭 활용해보세요. 감성도 맞으면서 이너만 매치를 하신다면 초겨울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크롭된 느낌 바지 컬러까지, 야, 사진이 굉장히 센스 있어요. 아티스틱한 느낌이 느껴진다랄까. 발막한 코트와 워싱 프린팅이 되어 있는 데님 팬츠를 매치했고요. 컨버스 리고엔스 제품을 너입을 통해서 확실한 포인트를 줬죠. 거기다가 스트릿단 감성을 주기 위해서 크로스백 모자를 더해서 코디를 완성을 했습니다. 코디를 보자마자 옷을 잘 입으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막한 코트에 믹스매치를 하려면 악세사리와 실루엣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바지와 신발 디테일도 너무 좋고요. 모자 소재나 가방 컬러까지 완성도 높은 코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막한 코트, 간절기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바지, 어떤 신발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플렉스랑 매치하면 미니멀한 느낌도 되지만 스트릿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더버! 아니 투더버! 스타일의 감성이 느껴지는 코디이고요. 초겨울 날씨에는 이런 니트 소재의 후드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죠. 이너에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감성과 보온성을 챙겼고요. 안경과 이 바지와 구두 실루엣까지 과하지 않으면서도 감성을 챙긴 코디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겨울 날씨에 도톰한 니트 후드나 니트 가디건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절에 딱 맞는 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에 가장 적합한 아우터라고 한다면 저는 항공 점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께서는 스트릿한 느낌으로 항공 점퍼 스타일링 했습니다. 나일론 소재의 카고 팬츠를 매치했고요. 아디다스 슈퍼스타로 스트릿한 감성을 매치한 코디이죠. 진짜 트렌디하다고 느껴졌던 게, 크롭된 항공 점퍼도 트렌디한 느낌도 있지만 지금 뜨고 있는 게 카고 팬츠거든요. Y2K 패션이면서도 스트릿한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의 와이드 팬츠와 크롭 기장의 항공 점퍼를 매치해보세요. 초겨울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울 자켓 니트 이너를 두껍게 받쳐 입어주신다면 초겨울에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고요. 와이드 부츠컷 팬츠랑 통치털 부츠를 컬러감을 딱 줘서 확실한 포인트와 감성을 준 거죠. 이 코디는 신발이 다 살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이게 신발에 블랙 컬러였다. 깔끔하긴 하지만 포인트가 없는 느낌, 감성이 없는 느낌, 컬러감이 있는 부츠가 들어감으로써 감성을 살린 코디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웨이 지퍼를 활용해서 실루엣을 잡아주는 게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방이랑 팬츠 선택까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봉! 아시스 러너를 매치해서 스트릿한 코디를 완성을 했고요. 레이싱 자켓 디테일이 있는 항공 점퍼를 매치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레이어드에 중요하다는 게 후리스, 후드, 집업 니트 요런 게 레이어드할 때 활용도가 높은데, 집에 가지고 계신 가을 아우터에 이너를 레이어드해서 여러분들의 감성에 맞게 초겨울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친 룩, 이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그린 컬러에 두빔이 들어있는 바람막이와 그리고 벌룬핏의 생지 와이드 팬츠와 러너를 매치해서 고프코어 느낌의 코디를 완성을 했습니다. 충전재가 들어있는 바람막이나 패딩 같은 경우에는 고프코어 느낌 느낌을 스타일링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실루엣 느낌 너무 좋고요. 레이어도 살렸고요. 모자 썼다 벗었다 하는 디테일 챙겨준 거 너무 좋고요. 빵빵한 가방까지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뭐야?
최민수님과 엄청 닮으셨어요. 와 진짜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코디와 스타일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남자들이 40대가 넘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패션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40대 때도 이런 패션을 제대로 즐기면서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데 그때 포기한다는 건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스타일을 보시면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영하게 본인 스타일을 잘 맞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크롭된 기장의 바시 재킷과 와이드 팬츠를 매치한 캐주얼한 트리 코디입니다. 이런 수염과 비니 스타일링, 캣모자 스타일링까지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넣은 게 그래서 일반적인 스니커즈를 매치했으면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스트릿한 이런 믹스매치 신발이 딱 들어가면서 코디를 완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카페에 룩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모습이 굉장히 섹시한 남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펙이 183에 74kg입니다.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고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린 컬러에 포인트가 있는 바시 자켓과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스트릿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바시 자켓에 컬러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니크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트 룩에 정말 적합한 코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지가 너무 환하고 좋으십니다.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팬츠와 블루 컬러의 바시디 자켓을 크롭하게 매치해서 트렌디한 코디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화를 준다면 캣모자도 나쁘지 않고요. 헤어스타일을 힙하게 가져갔으면 조금 더 예뻤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진도 아웃포커싱 딱 날려가지고 너무 잘 찍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훈남입니다. 배우 지망생이신가요? 잘생긴 사람이 옷도 잘 입고 운동도 하면 반칙 아닙니까?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하프 기장의 더플 코트 많은 분들이 입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프 기장으로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초겨울 코디가 완성이 되고 집업 니트를 살짝 레이어드해서 감성을 챙겼죠. 스타일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와이드가 아니라 살짝 루즈한 테이퍼드를 매치하고 스퀘어토 라인의 화이트 더비 슈즈로 본인만의 감성을 챙겼죠. 크롭된 기장감에 트위를 활용해서 실루엣을 딱 잡아줬고요. 와이드한 이 조거 팬츠를 매치해서 꾸안크 코디를 완성을 했죠. 그린 컬러의 캣모자까지 포인트를 줘서 룩을 완성을 했습니다. 캣모자가 없었을 때는 실루엣 잘 뺐네 요런 느낌이었는데 모자의 컬러가 들어간 것까지 보니까 그게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실루엣 굉장히 예쁘게 잘 뺐고요. 화이트 팬츠랑 베이지 컬러의 신발로 포인트를 줬죠.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신발 컬러는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 홍치털이나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신발을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그 같은 것도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겨울 아우터에 블랙, 브라운, 네이비 이런 다크한 컬러를 많이 매치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크한 컬러에 이런 신발 컬러가 들어가면 위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발 컬러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랙 컬러의 와이드 데님 팬츠와 실버 컬러의 항공 점퍼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준 코디예요. 컬러감이 있는 항공 점퍼는 올블랙을 이너로 딱 매치해서 포인트를 딱 주는 것만으로도 깔끔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화이트 컬러 와이드 팬츠와 그리고 카키 컬러의 후드를 레이어드하고 베이지 컬러의 풀퍼로 마무리를 한 코디라고 할 수 있고요. 화이트 컬러로 하나 더 껴입으신 것 같아요. 레이어드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컬러 매치도 너무 좋다. 지금부터는 연예인들이 지금 같은 초겨울 날씨에 어떻게 입고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체크 코트와 슬랙스 더비 슈즈를 매치해서 포멀한 초겨울 코디를 완성을 했고요. 겨울 코트 뽕 뽑으려면 지금부터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꺼운 버전이 있고 얇은 버전이 있잖아요.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경우엔 가운 옷에 가깝거든요. 그런 코트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입어야 되는데요. 체크 패턴으로 화려하게 좀 포인트를 주면서 트렌디하면서도 깔끔한 코디를 완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파란색이 트렌드죠. 변요한님 무스탕을 활용한 코디입니다. 빈티지한 느낌의 무스탕과 스트릿한 감성으로 본인만의 코디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코디는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접근하기 좋게끔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 꽉끈이랑 이런 컨버스나 컬러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드 쿤스트님의 코디인데요. 브라운 컬러의 발막한 코트를 좀 톤온톤 느낌으로 스타일링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무스탕을 활용한 스트릿한 코디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발막한 코트에 신발에 살짝 너이 포인트를 줘서 스트릿한 무드를 완성을 한 거죠. 코드 쿤스트님도 본인만의 스타일을 항상 넣으려고 하시거든요. 신발이나 컬러나 이런 디테일 실루엣으로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져가기 때문에 스타일 참고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스탕에 이런 워커 믹스매치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콜라보 무스탕 여러분들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수량을 많이 준비하고 할인 금액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스틴 비버와 카니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야상과 푸퍼를 매치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는 가죽 소재의 팬츠와 핑크 컬러 레이어드에서 본인만의 유니크한 스트릿한 감성을 잘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가죽 바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힘을 줘야 될 때 가죽 바지를 항상 매치하는데 패딩과의 궁합도 진짜 좋습니다. 카니 웨스트 이지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가죽 팬츠를 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카니 웨스트는 야상을 매치하고요. 블랙진과 워커로 이 본인만의 스트릿한 감성을 넣었죠.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번 시즌의 워커 굉장히 핫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빈지노님도 바시 자켓과 패딩을 매치한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번 시즌에는 용한 기장감보단 크롭한 기장감의 아우터가 확실히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크롭된 기장감을 많이 선호한 것 같고요. 롱패딩보단 올해는 숏패딩이 대세다. 이동희님
팀도 항공 점퍼를 매치하고 그린 컬러의 조던을 매치해서 확실한 포인트를 줬죠. 아메카지 워크웨어 느낌과 스트릿이 잘 믹스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흑요일 날씨에 이렇게 항공 점퍼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 점퍼에 카키와 모자, 신발 컬러 톤온톤으로 맞춘 것도 너무 센스 있는 것 같고요. 이너에는 이런 주황색 컬러가 은은하게 보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로꼬님도 꾸안꾸 느낌으로 와이드 데님 팬츠와 플리스를 매치해서 스트릿한 무드로 완성을 했고요. 플리스가 딱 지금 같은 초겨울에 안성맞춤이지 않습니까? 캠핑 갈 때 딱 입으면 좋은 코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초겨울에 옷잘 입는 남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생각보단 입을 옷이 많죠. 패딩이랑 코트를 두껍게 레이어드 하실 필요 없고요. 가을 아우터에 이너와 레이어드를 잘 활용해서 스타일링 하신다면 충분히 초겨울까지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 컨텐츠 쭉쭉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식 늦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